올해 24년도 갑진년이잖아요. 예. 예, 아버님이 올해 57세야. 68년생이라며. 예, 그러면 57세. 예. 예, 57세는 성주운이 들어오는 운이거든. 성주운이 뭔지 알아? 모르겠어. 10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대운을 말하는 거예요. 아. 예. 근데 우리 아버님을 보면은, 사주팔자가 원래 스님으로 살으라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나셨대. 그래서 어려서부터도 외롭고 고독하고 고생을 무척 많이 하고, 그러고 살아야 되던 사람이야. 에휴. 근데 그나마 이분을 만났으니까, 지금 와이프분. 예. 와이프분을 만났으니까, 진짜 와이프한테 엄청 잘하고 살아야 돼요. 딴 사람 만났었으면 진짜 도망가고 또 남았어야 됐고. 지금 사이 좋아요, 근데? 마누라하고? 그동안 좋았는데요. 좀 애엄마가 좀 저한테 속인 게좀 있어가지고 좀 싫어요, 지금 제가. 지금 아버님이? 예. 그래, 원래 끝까지 못 살아. 근데 지금도 이 와이프가 지금까지 나랑 같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원래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헤어졌어도 원래 진작에 헤어졌어야 됐던 이두 부부예요. 이 와이프 아니었어도 다른 여자였어도 원래 진작 끝났어야 됐다라고 이렇게 나와. 그게 아버님 팔자에 외롭고 고독하고 머리 깎고 혼자 절에 가서 살아야 되고 이런 팔자라 그래요. 내가 그런 팔자가 있으니까 옆에 있는 와이프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고 하는 거지.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탓을 하지 마. 내 팔자 그려려니 나 때문에 이 여자가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을 원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예. 네. 그리고 또 아버님을 보면은 올해 일을 늘남 밑에서 일 못하세요. 그리고 또 사주팔자 자체가 원래 좀 자유롭게 일을 해야 되거나 뭐 내가 남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해도 간섭을 안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내 사업을 해야 되거나 혼자 하는 일을 해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 해라고 하거든. 그리고 또 올해 일을 늘려야 되냐 줄어야 되냐 일적인 변동수가 많아. 지금 무슨 일 하셔? 건축업 팀장으로 하고 있어요. 건축업 팀장으로? 네. 그래서 올해는 일거리가 늘어야 되냐, 일거리가 줄어야 되냐, 이런 형국이 있다 그래. 그래서 아버님한테 성주운이 올해 들어서 잘 풀리면 일거리가 많고 엄청 바빠야 되는데, 삼재인 것도 있지만, 삼재는 둘째 치고 집안에 든 상문으로 인해서,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있냐, 이 얘기야. 초상이 난게 있냐. 그래서 3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이 성주운이 나랑 이 맞지가 않아서 아버님이 뭐 내가 일거리가 늘어나야 되는 운인데 이 상문으로 인해서 일거리가 줄어들고 내가 앉을 자리, 설 자리가 줄어들어야 되는 해이다. 이렇게 나와. 뭔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아버님은 마누라 때문에 지금 화가 나고 우기가 나고 배신감에 휩싸였다 하더라도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 얘기요.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는 해가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응,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그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일이 어떤가 그것 때문에 제일 걱정되고요. 네. 아니면 큰딸내미가 올해 고3 되는데 대학교를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걱정되고 공부를 좀안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제 지금 뭐잘 보셨다시피 이제 애엄마랑 관계가 어떤가 그세 가지 정도가 좀 궁금했습니다. 얘기는 다 해줬네. 딸내미 대학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얘기만 해주면 되겠어. 그래서 아버님, 마누라한테 속이 상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얽매여 있지 마세요. 내 팔자 탓을 하라고 이러잖아요. 예. 네. 이 여자 만났으니까 새끼라도 낳을 수 있었던 거고, 그나마 지금까지 가정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뭐 때문에 아버님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배신감에, 억울하고 분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자세한 부분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품어줄 수 있으면 품어주고, 아니면은 털어낼 거 있으면 털어내고, 예?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 그리고 일단은 제가 이런 거 많이 믿으세요? 점 같은 거 많이 믿어? 이런 거점 보러 댕겨? 몇번 갔었어요.
뭐 어디 댕기는 데는 없고, 예, 특별하게 다니는 데는 없었고요. 응, 그냥 한 그리고 번씩. 예, 그리고 같이 예전에 아셨던 분이 네. 팀장이라는 게 이제 개인 사업이거든요. 팀장도 개인 사업이에요? 어, 개인 밑에 사람들 두고 이제 현장 가는 거야? 이제 하도급을 받아서 어, 하는 일인데 네. 그걸 하면 좀 봐야 된다. 좀 가릴 것도 가리고 해야 될 것도 맞아. 하고 해야 된다 하면서 맞아. 소개를 시켜서 더군데 갔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뭘 해보거나 하진 않아서 구술하든 치성을 하든 뭐 같은 거 해본 적 없어? 치성을 한번 했어요. 치성 한번 해봤어? 예, 그 올해 딱 그런 운이야, 아버님이.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일거리가 늘어나야 되는 운인데 줄어들 수가 있다고. 아버님이 아무리 삼재라 하더라도 삼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상문에 가로막혀서 내가 대운, 대성주 운을 받지를 못해서 내가 일거리가 많아져야 되는 내 밥그릇을 다 놓쳐버릴까봐 걱정이야. 그래서 아버님은 올해 꼭 상문을 풀면서 성주운을 받아야 일거리가 늘어나. 그래야 돈도 벌겠지? 아버님 돈못 벌었단 말도 사실은 나오지는 않아요. 아버님이 아무리, 어? 뭐 현장 일 다니면서 팀장으로 사람들 데리고 다닌다고 해도 우습게 볼 그런 일은 아닌 것 같아. 벌면 또 벼락같이 또 많이 버나 봐, 아버님이. 맞아, 아니요. 맞아요. 예. 돈못 벌었다 소리 안 나와요, 아버님. 능력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요즘에 건설 경기 어렵긴 하잖아요. 예. 그래도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또 풀어질 사람들은 풀어지거든. 그 사람이 바로 아버님이야. 그래서 나한테 좋은 운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응. 오. 올려드릴까요? 아니요. 아무리 공부를 안 한다 하더라도 애가 심성이 나쁜 애는 아니에요. 네? 아버님 자식 얘기하는 거야. 응. 딸내미 맞아? 응. 심성이 나쁜 애는 아니고 듣는 둥 마는 둥 해도 걔가 한 귀를 듣고 흘리는 애도 아니래요. 응? 그래서 지금은 막 칠렐레 팔렐레 공부 안 하는 것 같아도 올해 무조건 얘 공부한다 소리 나오고 지방에 있는 진짜 썩은 대학교라도 간다 소리 나오니까 어? 옆에서 너무 잔소리는 하지 말되 아빠 너를 믿는다 이렇게 다독이면은 그래도 마음 잘 잡을 것 같아. 네. 다 물어봤어요 이제? 한 가지 여쭤봐야 어. 되네. 그 외갓집 외삼촌도 상문이죠. 당연히. 상문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구술하든 치성을 하든. 근데 외삼촌 상문이잖아요. 그거 하면서 제가 아까 앉자마자 엄마 얘기했잖아요. 어머니를 한번 같이 풀어주시는 게좀 어떨까 싶어. 겸사겸사해서. 네.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 건지 뭐 치성된다는 거 구술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하려면. 네. 그렇게 해서 운도 받고 조상님도 천도하고 상문도 풀고 그렇게 해서 올해는 좀 하는 일도 좀잘 되고 바람도 재워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마누라가 배신했대, 아저씨.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뒤통수 맞은 것 같나 봐. 어? 응. 얼마나 많이 속였어? 뭔데, 그게? 한 8년 동안 해서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속이더라고요. 그러고 사이비 종교 뭐? 신천지. 아, 신천지. 예. 지금도 그것 때문에 네. 고민이에요. 암 나오려고 그러니까. 신천지가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왔다 거예요?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사람이 영생이라는 게 없잖아요. 영원한 그럼요. 생명. 당연하죠. 거기 영생을 믿잖아요. 아, 전잘 몰라요, 그 신천지를. 교주가 네. 영생한다고 생각을 하고 다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버님한테 이번에 걸린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원래 알고 있었던 거야. 뭐야? 저는 처음에 몰랐다가 응. 한 3년 전에 알았어요. 신천지 다니는 거를. 네. 그 전에 한 8년을 속였더라고요. 모르게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는 가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에에에. 그때 이제 어렵게 된 시점부터
10년째 빠져가지고. 집이 어렵게 된 순간부터. 예. 일단 사기를 막 사기 아닌 사기를 맞고 어려워진 순간부터 이제 제가 이제 남들 밑에 가서 일을 하는데 일을 해서 월급을 다 갖다 줘도 집에 온 돈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다 갖다 줘서 그런 거 아니야? 결론은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어. 충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는 통장 자체를 안 줘요. 그래. 그건 주지 마세요, 아버님. 예. 그렇게 됐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너무 큰 충격이지. 그러네. 배신감이네. 바깥에서 쉽게 버는 돈도 아니고 사람들 인솔해 가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울 때 맨날 고생해가지고 손 맨날 부르 터가면서 일해가지고 갖다 준 돈을 거기다 다 꼬라 박았으니 미쳤네. 이 아줌마 진짜 미쳤다, 미쳤어. 그래서 좀 제가 화가 많이 났었죠. 서방질 안한게 어디예요? 에? 그거는 할 이유는 못 했던 거예요. 할 위인은 못해? 예. 아무튼 내가 볼땐 그래. 이 아줌마는 뭐 일단 그냥 내비로 둬. 아, 그냥 편하게. 내비로 둬. 돈만 주지 마. 네가 가든 말든 그냥 네 알아서 해라 이러고 그냥 내비로 둬. 예. 내가 가지 말란다고 뭐이 사람이 안 가겠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돈 갖다 주니까 뭐 거기에서 막 이렇게 해줬어도 돈 갖다 안 바치면 거기서도 이렇게 천대하고 이럴 텐데 뭐 눈치 보여가지고 가겠어? 내비로 둬야지 뭐. 한두 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맞습니다. 어? 뭐 그렇다고 묶어놓고 집에다가 전봇대에다 묶어놓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안 되죠. 돈만 주지 마. 돈만 주지 말고 그냥 가지 마. 이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아버님 살궁리나 하시고. 예? 다시 벌어야 될거 아니요. 작년에 23년도에 일거리 많았어? 조금 바빴어요. 조금 바빴어? 예. 재작년은? 재작년 조금 더 바빴고요. 작년은 좀 덜했고. 작년은 좀 덜했고, 재작년은 괜찮았고. 아버님이 일할 수 있는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연세가 지금 57세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오르신 무슨 말씀. 얘기인지 알죠? 예. 오르신. 지금 그래도 마지막 이제 끄트리에 운이 남아있거든? 예. 그래서, 모르겠어. 아버님이 뭐 성주운을 받아서 뭐 할진 말진 모르겠지만, 운잘 받아서 나는 아버님 잃어버린 거, 금전이든 이제 노후 준비를 이때 한 5, 6년 정도 바짝 벌어서 이제 좀 편안하게 사셨으면 좋겠어. 아시겠지? 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네, 다 보셨죠? 제 건강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건강은 괜찮아.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